내년에 좋은 띠는 그래도 돼지띠도 조금 괜찮은 띠고요. 양띠도 괜찮고요. 또 내년에는 토끼띠도 괜찮습니다. 또 뱀띠도 괜찮습니다. 뱀띠는 뭐 삼재가 들어서 나쁘다고 이제 하실 텐데요. 삼재가 들었어도 내년에는 뱀띠는 조금 운이 트는 운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뱀띠도 괜찮은 운이죠. 또 소띠도 내년에는 조금 삼재가 들었어도 운이 조금 트는 운이기 때문에 좋은 운이 들 거예요. 네. 선생님은 돼지띠, 양띠, 토끼띠, 뱀띠, 소띠 다섯 띠를 좀 뽑아주셨어요. 네. 그럼 우선 처음 말씀해 주신 돼지띠부터, 네. 돼지띠는 좀 어느 쪽으로 조금 좀 좋은 기운이 좀 많이 돌것 같은지. 돼지띠는 내년에는 동서사방이 올해는 동서사방이 다 막히는 운이었었어요. 운이 좀 막히는 운이었는데 내년에는 운이 좀 트는 운이죠. 운이 트는 운이다 보니까는 이동수도 들고 변동수가 드는 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 자체가 괜찮은 운입니다. 네. 이동수도 들고 변동수도 좀 든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, 이사를 가면 좀 이사로 해도 괜찮고요. 또 직장에서도 또 이동수가 들었기 때문에 승진도 하는 운도 들고 또 내가 뭐 직장에서 내가 딴 데로다가 또 변동을 한다든지 그런 운이 들었죠. 양띠 가지신 분들도 내년에는 변화가 있어요.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사 운도 드는 운이고요. 네, 뭐 총각이라면 뭐 여자도 만날 운도 들고 뭐 잔치를 할 운도 들고 그런 운이 들었죠. 결혼 운도 들었습니다. 네. 그 다음으로 뽑아줄게요. 토끼띠. 토끼띠는 어떤 분이 좋은지. 토끼띠는 내년에는 활동량이 많은 운이 들었어요. 활동량이 많은 만큼의 대가가 좀 많이 오는 운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동을 많이 한 만큼 당신의 소득이 많은 운입니다. 일이 번호로 많이 들어온 만큼 번호로 소득이 많이 들어오겠죠. 소득이 들어오는 만큼 돈도 많이 들어오겠죠. 그나저나 뱀띠 선생님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네. 뱀띠는 또 구체적으로 또 어느 부분이 좀 좋을지. 올해는 내가 갇혀 있는 운이었거든요. 하지만 내년에는 활동을 하는 운이 들었어요. 많이 활동을 해야 될 운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뱀띠도 괜찮아요. 운 자체가 내가 활동할 운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승진도 해야 될 운도 들고 변화를 가져야 될 운이 들었기 때문에 좋은 운이죠. 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이 소띠에 또 소띠를 또 좋은 띠로 네, 뽑아주셨어요. 소띠는 충이 들어서 안 좋다고 하지만 보람을 갖는 운이 들고 당신이 또 그만큼 일을 한 만큼의 대가를 갖는 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좀 네, 그만큼 소득을. 소득을 갖는 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. 좋아요. 대박난 띠로 돼지띠, 양띠, 토끼띠, 뱀띠, 소띠를 뽑아주셨어요. 이 네. 다섯 띠분들한테 선생님 네네. 축하한다고 말씀 한 말씀. 저가 얘기하신 다섯 분들은 내년에 대박이 나실 겁니다.